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 야당과 그리고 이 매체들, 방송들, 특히 지상파 방송들이 선전선동을 했지만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원자력 전문가들이 적극 나서가지고 그게 해롭지 않다, 그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번에 KBS에서 주진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가 출연해가지고 주진우가 이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수가 위험하다, 계속해서 불안하다 이런 걸 내세웠지만 그러나 출연해가지고 한 28분 가까이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제기했던 주진우를 탈탈 털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불안을 몰고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인 정범진 교수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차분하게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범진 교수가 이 분야에 대해서 권위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그걸 아주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많은 분들의 이 뭐라 그럴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범진 교수는 지난 7월 7일 날 KBS가 방송했던 추적 60분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이 특집을 방송했는데 거기 아마 이 인터뷰도 했고 출연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난 뒤에 그게 편파 방송이었다는 점을 이렇게 조목조목 칼럼 기고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추적 60분은 그동안 프로그램을 폐지했다가 4년 만에 다시 이 방송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부활해서 첫 방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도 편파 방송하려고 돌아온 추적 60분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본인도 인터뷰를 응했는데 그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 자, 원자력 관련해서 반핵세들 그들 전문가들 인터뷰를 했거나 또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관련해서 그걸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 또는 거기 현지에 갔을 때 자, 후쿠시마도 전체 복구가 돼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17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거나 폐허가 된 고기만 쫙 골라가지고 찍었다. 또 위험한 곳만 골라서 찍었다 이렇게 하면서 음악도 장엄하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편파 왜곡이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범진 교수가 지적한 추적 60분의 방송 내용을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7월 7일 날 추적 60분이 방송됐는데 2019년 8월 30일 방송 이후에 4년 만에 중단됐다가 부활한 것인데 주제는 오염수 방류 임박 후쿠시마를 가다 였다고 합니다. 자, 봤다. 그리고 실망했다. 후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립적으로 방송한다는 말은 애초에 믿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편파 방송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들겠다라고 하면서 자,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자, 후쿠시마 현에서 재염되지 않는 매우 좁은 영역만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후쿠시마 지역의 대부분은 소개 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쓰나미로 파괴된 도로와 건물은 모두가 신축됐기 때문에 깔끔한 도시의 느낌이 그게 바로 지금 이 후쿠시마의 느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범진 교수도 방문을 했는데 신도시, 깔끔한 신도시 느낌이 나의 방문 경험이었다. 그런데 2.4%에 불과한 소개 명령이 해제되지 않는 지역과 사람이 살지 않아서 폐허가 된 빈집만 보여줬다는 겁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버리고 간 주소나 편의점, 주택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걸 주로 추적 60분만 그걸 방송을 찍어서 보내줬다는 겁니다. 둘째, 후쿠시마 어민과 제주 해녀의 우려하는 의견만 들려줬다는 겁니다. 자, 이는 그들의 입장이지만 전체적 의견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문제는 이런 의견은 과학적 자료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후쿠시마 현에 거주하고 있는 180만 명에 대해서 또 후쿠시마에서 농업과 어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편파 방송인 이후 세 번째, 방송의 30%는 후쿠시마 오염토의 관리 실태나 도쿄 전력의 조직 문화 나쁜 사례 또는 방류 반대 시위 현장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알프스 필터가 고장나도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증명된 것인데 알프스 고장 사례만 심각하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대부분 해명된 IAEA 보고서에 대한 의혹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해명된 보고서에 대한 의혹. 그러니까 의혹만 좀 보여준 겁니다. 하나같이 일본을 불신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복시키는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 필자를 제외한 정범진 교수를 제외하고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반대하는 전문가의 의견만을 청취했다고 합니다. 자, 반 히데유키 소속인
자, 원자력 자료 정보실은 전문 기관이 아니라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일 뿐인데,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안전 등을 내건 연구소의 대표가 언론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연 기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원자력 자료 정보실을 혼자서 이 반핵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인터뷰를 했다 하는 겁니다. 페랭 달로키 페레스 역시 핵 분야, 핵융합 분야를 전공하다가 반핵 활동으로 전향한 학자라고 합니다. 검색해보면 40여 편의 기고문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러나 심사받은 저널 논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과학자 패널로 소개된 이 아르준 마키사니, 이 사람도 파키스탄계 미국인으로서 역시 반핵 성향이라고 합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후쿠시마 이슈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혹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방류 대신에 지중 배설을 주장했지만, 그 방법은 안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배제된 선택지입니다. 그의 이력도 평가를 받은 저널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 추정 60분에서는 이 사람이 전문가다 하고 인터뷰를 했지만, 자, 이 정범진 교수는 이 사람이 왜 전문가가 아닌지, 이 사람이 왜 주장하는 게 틀리는지, 그걸 본인이 그 분야 전문가니까, 이 사람이 출신이고, 논문이고, 성향이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골라가지고 60분에서 인터뷰하거나 소개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편파적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의 생물학과 티모시 무스 교수는 미량의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성에도 인체와 동식물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그것은 정통학계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문턱값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이하에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린피스 소속의 과학자 숀 버니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나서 또 반대론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 티모시 무소나 그리고 그린피스 소속의 존 버니스 다 방류를 반대한다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그 논점이 또는 그들이 주장하는 베이스, 기본이 틀렸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방송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편파, 왜곡성이 매우 강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입부에서 이른 새벽에 배를 타고 후쿠시마 앞바다로 이동하는 모습은 아마도 깔끔하게 단장된 도로, 항구, 건물을 보여주기 않기 위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긴박한 배경음악도 웃었고, 그 지역은 그냥 평화로운 마을 뿐인데, 사고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굳이 상기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아니고, 처리수 방류에 관한 상황도 아닌데, 그런데 후쿠시마 관련해서 아주 장엄한 음악을 보여주고, 그리고 새벽에 앞바다로 이동한 장면, 이걸 보여줬다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후쿠시마 전체 전경을 보여주면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그걸 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매일 수백 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배출됐지만, 우리나라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994년부터 우리나라 인근 해역 40군데에서 바닷물을 채취해서 방사성 농도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류하겠다는 처리수는 배출 기준 이하입니다. 정화하고 희석한 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범진 교수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배출 기준을 정할 때 이미 생물학적 영향, 환경 영향, 잠재적 후유증이 모두 고려됐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 활동에는 배출 시점에는 기준을 충족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런 것이 새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사실, 그리고 배출 기준 이내로 방류한다는 것은 환경 영향이 무시할 만하다는 자신의 주장은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정범진 교수가 아마 인터뷰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빼버리고 딴 인터뷰를 집어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변적 얘기만 보여줬다. 주변적 얘기만. 그래서 추적 60번은 방류의 안전성을 추적하는 대신에 암울한 분위기만 선택적으로 추적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가 왜 수신료를 국민들이 내지 않으려고 한지, 자,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이 열화 같은 분위기, 그리고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라서 KBS가 지금 재정 위기 때문에 문을 닫느냐 마느냐, 직원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우려한 상황인데도 지금 KBS가 반성하지 않고 또 선동 조작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는 이대로는 안 된다. 그 구성원들, 민노총 살아의 언론 노조, 이념성향에 찌들어 있는 그런 그 인물들이 KBS를 장악하고 있어서는 KBS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KBS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이런 제작을 하지 말고 이런 제작을 했던 사람이 돌아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KBS가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대국민 호소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추적 60분이 아니라 추적을 하더라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편파적인 내용을 또 암울한 분위기만 추적해가지고 그래서 보도를 해준다. 요게 지금 KBS의 핵심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추적 60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지금 현재 KBS 문제가 뭔지를 추적 60분에서 취재해가지고 그래서 KBS 그 내용의 안에 있는 심각한 왜곡, 조작, 방송할 수 있는 그 구도적인 문제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KBS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정 60분도 문제고 KBS가 심각한 문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부 교수의 기고를 통해서 아직 KBS가 정신 차리지 못했다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